네, 안녕하세요, 골프팬 여러분. 헌터 파이어! 마지막 자세 록 같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오랜만에 닥치는 대로 해루진에서 해물 마라탕을 먹어보자. 자, 네, 여러분, 닥치는 대로 해루진은 항상 저 혼자 했던 컨텐츠였는데 오늘은 역사상 게스트 두 분을 불러가지고 같이 해루진하고 심지어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해루진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 아, 오늘 같이 갈 사람 있지? 렛츠고. 아, 근데 오늘 파도 상황 좋지 않던데 큰일 났네. 뭐야 이건? 자, 여러분, 오늘 닥치는 대로 해루질 해가지고 해물 마라탕 먹을 건데 오늘 사실 파도가 좀 셉니다. 해루질 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여건이에요. 근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애인이랑 같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뭐야? 왜 튀어나와 있어? 아, 알잖아요. 뭘 알아? 아까 봤잖아요. 노땅 먹어, 이 랜터야. 랜턴. 근데 랜턴은 좀 록같이 생겼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잡아볼게요. 아, 오늘 약간 혼자 하니까 못 들었던 돌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힘써서 들면 되겠다. 오늘 허리 박살낸다. 근데 벌써 이거 고등이야? 잠시만요. 일로 와, 이래, 애기야. 오케이. 여러분, 소라기 아니고 참고등 나왔습니다. 육수 1인분 끝냈다. 버려. 고등 잡았다. 오늘 뽀치를 좀 큰 걸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그냥 싹 다 한번 담아볼게요. 요다다. 와, 오늘 개들도 없네. 큰일이네. 해산물 시장 가겠는데요? 이거 안 먹어요? 먹죠, 주민들은. 한번 넣어볼까요? 자기 끼는 자기가 채우네요. 저는 고등, 부리님은 미역. 자, 여러분, 요돌 느낌 좋거든요. 열어. 저거 쫄짱이 같은데 돌이네. 여러분, 오늘 컨텐츠 랏 중에 랏됐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큰 고등 있는데 저거 100% 소라이 같은데. 소라이구나. 여기 집게 있는 거 보이시? 줘버려. 오케이, 여러분. 쫄짱이 한 마리. 이거보다 작아요, 아까 그거. 이거 많이 했는데 이걸 먹는 거예요? 이거에서 별로 안 커져요. 그러면은 좀 양심에 가책이 덜하지 않아요? 잡을게요. 양심에 찔릴래요? 굶을래요? 먹어야 돼. 네, 사실 여러분,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못 먹을 사이즈는 아니에요. 난 오늘 야만인. 저 미역 볼수록 록같네. 닫아버려. 자, 여러분, 저는 라삭라삭 집게 들고 돌게 사냥 한번 가볼게요. 라삭라삭. 자기야, 나 돌게 좀 잡아올게. 잔챙이들 좀 챙기고 있어. 많이 잡아, 많이 힘써야 되니까. 너가 여자구나. 자기야, 여기 고등 있어. 고등 이런 거 다 따가야지. 거기 깊어, 조심해. 거주면 벗어야지 뭐. 왜 이렇게 그 튀어나와 있냐 계속. 이거, 맞지마. 그래, 여기 고등 두 마리. 오, 야, 씨알 크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여기 성 게르기가 있긴 한데 지금은 성게 까도 알이 없기 때문에 혹시 챙겨가요. 이거 알 하나만 따봅시다. 먹을 수 있는 거 다 가져간다. 여기 고등 한 마리 또 있거든요. 라상렉이야. 얘 손에 쥐고 바로 돌게 사냥 렛츠고. 원래 저런데 그냥 걸어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 물이 너무 많이 차서 지금 가면은 바로 러머니 대성통고. 저 사람과 저의 사이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오겐키 데스카 라이시데로. 아유, 여러분 그만할게요. 이제 구역질 할 것 같아요. 저쪽 조심하세요. 가시면 저희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왜요? 깊어요, 잠겨요. 우린 수영 못하잖아요. 살려줄 거잖아요. 예, 한 1분만 찍다가. 열어. 전 미역 보면 볼수록 록간데 버릴게요. 이 돌 그나마 느낌 좋거든요. 이 돌마저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어. 저기 쫄짱게 큰 거 있다. 오케이. 아, 요 정도면 괜찮죠? 자, 여러분, 저기 쫄짱게 배달 보냈어요. 자, 이쪽에서 쫄짱게들 한번 노려볼게요. 개라도 아니면 육수가 많이 쓰니까. 아까 그 한 마리가 전부였네. 에? 군소 있다고요? 어디요? 오오, 버려. 저 갠가? 돌이야. 현무암이니? 버려. 이게 뭐야? 개니? 돌이야. 미치겠네. 잠깐, 저 박혀있는 거 개 같은데? 와, 미치겠네. 다 돌이네. 물수제비. 요거는 진짜 개 맞을 수도 있어요. 뭐야? 아니, 야, 니가 왜 여기서 나와? 군소래키야. 익사해라. 저는 버러워하고 있는 군소 처음 봐요. 럴커 군소. 와, 여러분, 바람 불어서 이거 일렁 있는 거 보세요. 아, 진짜 안 보입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 여기 고등 많거든요. 양껏 따갈게요. 따자하오. 너도 따자하오. 따자하오. 오오오. 잃어버렸어요. 이거 너네 낙지게 죽인 거다. 내 손에서 해. 자, 여러분, 이런 애들은 물이 빠지면서 못 나간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제가 잡아줘야 오히려 더 깔끔하게 집을 수 있어요. 이걸로 공기놀이 하면 동물학대. 근데 저 먹을 거니까 조금 학대. 리지러 가자. 자, 여러분, 저기 부르님이랑 부르님 찐 여친입니다. 뺏겼네. 개소리야, 이 개소리. 자, 그럼 여러분, 고등밖에 없네. 또다시 고등범버 받을게요.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어두워지고 장소 이동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늘 개망했다. 개라도 좀 많이 잡으려고 지금 여기 석축으로 왔습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네. 이런 날은 개도 없을 수도 있는데. 개 없으면은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군소 아니지, 렉키야? 조금 큰 거 있는데. 라사. 고등 잔치네. 그래도 여러분, CR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의 고등 마라탕 아니야, 이 정도면? 와, 이 개들이 다 어디 갔을까, 진짜. 이거 넣어 드실래요? 이거? 눈뽕 마라. 물수제비. 이야, 왜 크다. 이야, 숭어 마라탕 할걸. 점프해서 잡고 싶다. 렛츠고. 오늘 영하 2도.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오늘 고등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등이 오늘 왜 이렇게 크냐? 고등 씌워보세요. 일단 뭐 다 챙길게요. 여러분. 뭐야? 와, 이거 말동성게인데 크기가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여러분 주먹만 해요. 와, 이거 진짜 크다. 난 군소 죽은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게 맞습니다. 살아있나? 죽어서 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거 잡을까요? 군부인데 요 채로는 사실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방생 유튜버. 와, 내가 방생하다니. 제일 크다. 거의 브린이 여신분 이거 고등 킬로 아니에요? 또 있어요? 어디요? 잘 찾으시네. 방생했어요. 방생 유튜버. 잘하자. 두 분 데이트에 제가 낀 거 맞습니다. 전 뒤에서 짜져서 해루질 할게요.
고등 큰 거 있긴 한데 잡을까요? 무조건 잡아야죠. 오늘 컨텐츠가 고등 마라탕인데. 오, 고등 씨알이 커요, 여러분. 다리랑 비교하시면 진짜 큽니다. 고등 또 있어요? 어디, 어디요? 어디요? 아, 여기, 여기. 야, 이거는 엔간에서 보기 힘든 각도였는데. 15도 각도였는데. 들어가시면 고등밭이네요. 이렇게 흥미없는 해류질 처음이에요. 아, 여기 고등 많은데 이제 고등 꺼내기가 싫다. 노다지예요? 야, 여기 노다지네. 라사. 들어가고. 라사. 들어가고. 오, 근데 크다. 얘는 방생 안 하겠지. 개다, 개. 어디, 어디요? 아, 얘 빡세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아슬아슬하게 걸려있잖아요. 가게 할게요. 아, 틈에 꼈어. 오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거 이래서 못 잡는구나. 이래서 못 잡아요. 애들이 들어가 버려요. 아이고, 뒤로 간다. 끝났어, 끝났어. 뭐야, 군부 왜 이렇게 커, 밑에? 뭐, 정 안 되면. 이야. 와. 이 정도는 육수 나오죠. 들어가. 어떻게 군부가 제일 보기가 좋냐? 여기 군부 또 있습니다. 잡고 비틀면 돼요. 오케이. 공중 라사. 라사. 뭘 다 방생하네. 저기 군부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군부 한 마리 더. 군부 씨알이 어떠냐면요. 거의 지금 새끼 손가락 한 마리예요. 겁나 크죠? 씨알이 완전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개요, 개. 어디요? 어디, 어디, 어디. 잡으셨어요? 오, 좋아, 좋아. 잠깐만. 놓칠 것 같아요? 확 빼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크다, 크다, 크다. 개 다리 괜찮아요. 개부터 잡아주세요. 야, 크다. 고생했어, 자기야. 죄송해요, 여친님. 들어가. 자, 이렇게 다섯 마리만 잡읍시다. 저희 여친님 이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저희보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 여기서 무릎 꿇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라카 쪽에 있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확 안 되면은 분드인데 문제가 뭐냐면 확 떼도 얘가 땅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위로 들어가면 못하니까 일단 한번 할게요. 잘 가. 방생 몇 마리째야 지금? 사카 쪽에 저거 뗄게요. 아, 얘도 방생하겠는데? 탁 치고 바로 라삭 할게요. 방생. 자, 여러분, 저기 쌍고등 있으면 팅팅 약간 리치처럼. 한 마리, 두 마리, 함께 라삭 바로 가져올게요. 야, 이거 진짜 뭐야? 고등밭이네요, 고등밭. 자, 이렇게 손은 벌리고 지금 또 찾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석축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괜찮습니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다시 돌아가다 다른 거 또 잡힐 거예요. 제발. 사카 쪽에요. 이거 제가 밑으로 칠게요. 내다 내다. 아, 미치겠네 오늘. 너무 방생을 하네. 자, 여러분, 여기 또 사카 쪽에 있거든요. 얘는 절대 방생 안 하고 한 번에 잡을게요. 라삭 낼게요. 뭐야? 또 방생했어, 진짜! 개를 어디요? 조심하세요. 거의 미끄러워. 나이스. 들어나. 군복 떼질까요? 안 떼질 것 같은데? 돌려버려. 야, 조심, 조심. 야. 우리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좀 더 어두워지니까 계륵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사카 쪽이에요? 자, 이거로 뗄게요. 내 생각에 방생. 내 생각에도 방생할 것 같은데. 사카 쪽에, 아, 제발, 동네에서 이 정도 사이즈는 잘 안 나오거든요, 사실. 많은데? 좀 더 할까요, 근데? 자, 고동. 여기 올려놓으면요. 우린 여신분이 오셔서 가져가실 거예요. 라사. 야, 라사. 고동 아가씨,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헨젤과 고등귤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어때요, 이벤트? 몽환적이야. 네, 그런 말이시냐고, 부르님이. 개 잡으셨어요? 레벨업. 오, 코요. 제일 큰데? 들었으면 우리 못 잡을 거예요. 이사 오세요. 도시 있기 너무 아까운데. 자, 돌아가는 길에 올리고. 자, 한 놈 올려. 두식이 올려. 석삼 올려. 일로 와 고순아. 이벤트입니다. 고등 칠성. 자, 여러분, 역대급 군부입니다. 와, 손가락이네. 우와, 여러분, 이거 나 많다. 미역 때문인가? 숨어, 숨어, 숨어. 아, 개까비. 여러분, 한번 건드니까 개추배를 파고 싶은데. 저 멀리 꺼져. 저는 바로 집으로 가서 어패류 마라탕 한번 만들어서 부르님이나 부르님 여자친구분에게 한번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 이제 두 분 돌아가세요. 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르님이랑 부르님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해루질을 해서 어패류들 위주로 많이 잡았는데 개도 지금 대충 한 7마리 잡았잖아요. 육수 같은 거는 시원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잡아온 애기들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숨은 왜 안 쉬어요? 숨 이제 쉬어요. 카메라 옮길 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왔는데. 자, 어디에요, 부르님? 오늘 이렇게 찍어봤는데 원래 이거 의도치 않게. 군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살인데 오늘은 육수용으로 할 겁니다. 이거 군부를 먹으려면 살만 다 빠개가지고 속살만 해가지고 무침으로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이거 잘못 먹으면은 랑랭이 다 나가요. 자, 그래서 지금 잡아온 애들 바로 한번 씻겨줄게요. 리지러 가자. 자, 여러분, 여기 잡아온 애들 구워버리고 아까 잡아온 개 몇 마리 있죠? 큰 녀석들 7마리 잡았거든요. 자, 요 개들 여기 다 넣어줄게요.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아온 애들 바로 떨어뜨리고 워터. 야, 도전 아예 싹 다 그냥 씻어주면 됩니다. 돌아. 개 같은 경우는 칫솔로다가 씻어줘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던져버리고 워터야. 아, 맞다, 부리님. 그 부리님이 잡은 그 미역 좀 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잡아서 먹으면서 사실 미역이나 해조류나 한 번도 잡아서 먹은 적이 없거든요. 주세요. 리발. 여러분, 미역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진짜 바다 내음 개쩔 것 같은데.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왜 고무 냄새 나지? 계란 됐어. 자, 이렇게 다 씻은 것들은 여기다가 옮겨줄게요. 버려. 얘 안 놔둔다. 와, 또 문다. 얘 제가 꼭 먹을게요. 브림, 저 이제 요리하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세게 하라 그러거든요. 아프지 않게, 진짜. 땅세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씻은 애기들은 여기 그냥 두고 자, 이제 나머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다 씻었는데 왜 또 씻으세요? 혹시 몰라가지고. 네 나를 못 믿는구나. 엄청 깨끗이 씻네. 이제 안 씻을 거죠? 네. 네, 좋아요. 왜?
아니 안 씻는다면서요 우리는. 물 내가 안 켰잖아요. 아 안 씻는다면서 왜 또 씻어요. 아. 자 여러분 이제 마라탕에 들어갈 야채들을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 자 여러분 이게 목이버섯인데 사실 목이버섯에서 안 살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그 식감이 군소랑 비슷하거든요. 그죠? 아 안 드셔보셨구나 우리는. 잡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버섯을 싫어해요. 근데 오늘 또 브루님이 또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해봤습니다. 괴롭 같네. 자 여러분 저 버섯 여거는 뭐 손질할 거 없죠. 패스. 콩나물 손질할 거 없죠. 바로 패스. 마라탕이 항상 이기고 들읍니다. 청경채 떨어뜨리자마자 라사 사브라이. 어때요? 괜찮아요 고등어 아가씨? 눈물 나. 눈물 나? 오케이 좋아. 지금 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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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이렇게 깔깔이 쳐주면 좋아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찌개에 꼭 이게 들어갑니다. 바로 루브 떨어뜨리자마자 라사 사브라이. 라사 라사 라사. 오. 오. 터트려주면 없어. 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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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사. 오. 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 이런. 자 여러분 그리고 요 고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호불호가 갈려. 드신 분도 아시겠지만 약간 그 샴푸향 비슷한 냄새 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취향에 따라 넣을 건데. 고수 좋아하세요? 아 싫어하세요? 드세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양파는 그냥 제가 손질한 거를 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마라소스를 제가 직접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요새 마트에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소스 요거는 한 4인분인데 오늘 3명이잖아요 마라탕 좋아하세요? 그렇게 안 좋아하네 표정 보니까. 안 좋아하죠? 고등어 아가씨 마라탕 좋아하세요? 어 너무 좋아요. 아 그럼 고등어 아가씨 취향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넣을까요? 이게 4인분이래요. 다 넣어야죠. 오 와. 분명히 1시간 전에 밥을 먹었는데. 자 그러면은 다 한번 넣고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안 씻어도 돼요? 콩나물 끓이면서 다 씻어지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어, 병 안 나잖아요. 이게 물에 씻으면 물러가지고 무농약이야 무농약. 처음 먹어보는 마라탕이에요. 콩나물 안 씻어서? 씻어야 되나?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해물이 들어가니까 그죠? 어. 이거 아까 우리님 무네죠? 넌 뒤졌다 이제. 자 냄비 자 여러분 여기에 그거 있었잖아요. 베프가 있습니다. 혹시 고동 아가씨 이거 아세요? 베프? 베프? 내 거 안 봤네. 나가는 문 저기 있거든요. 라그리 닥쳐리 바르게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무슨 소리야? 왜 우세요? 무서워. 나가던 무적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불을 키워주고 사골 육수를 넣으면 기가 막히다고요. 어너너너너너너. 자, 여러분 이렇게 두고 팔팔 끓일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라삭라삭. 어, 근데 이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사슴벌레요? 제가 그린 거예요. 진짜요? 귀여워요? 아, 나 또 애가 그린 줄 알고. 혹시 저희가 맨날 이렇게 장난으로 노는데 질투 안 나죠? 찬성이에요. 이거. 아, 진짜요? 아니, 제가 찬성 안 하는데 무슨 소리세요? 전 좋아요. 저기 나가는 문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끓어버리면 아주 제 소지게 터져버려서 브루님이랑 고동 아가씨 와가지고 엄청나게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에 어패류밖에 못 잡아버린 고 둥래끼는 바 웃지 말라 했잖아요. 바로 입장 잘가 이래끼야. 와 이렇게 육수 조금만 내주고 자 여러분 저 마라소스 바로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진짜 이거 다 나요? 예. 오오 오, 냄새 좋은데? 어? 냄새 좋아? 좋죠? 네? 뭐야? 냄새 좋다면서 왜 거기서 그러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거의 문 열고 바로 나가시면 돼요. 냄새 너무 좋아.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다 넣을게요. 자 여러분 양파 넣어. 그리고 목이버섯 넣어주세요. 목이버섯. 야야야 그만 넣어. 군소 같아. 자 와 이건 뭐야. 와 비주얼 썩었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는 목이탕인데. 냄새 좋죠? 오 좋아 진짜 좋아. 양파 마저 더 넣을게요. 들어가. 오케이 다 때려봐. 자 그리고 청경채 마무리. 와 이거 안에서 돌이 굴러간 소리야 나요 여러분. 들리시죠? 자 중간 맛 한번 볼게요. 와 콩나물 빨리 넣어주세요. 콩나물 좋아. 자 여러분 요 면도 준비했거든요. 왜냐면 마라탕 안에 원래 중국탕면 좀 두꺼운 거 넣어야 되는데 사실 그 두꺼운 거는 목 안에 걸릴 수 있어요. 뭔 개소리야 이게. 단 잘라넣는 게 나을 거예요. 퍼먹을 수 있게. 네? 왜요 이것도 씻어요? 아 멋있게 이렇게 잘. 에이 쌀국수로 누가 해요. 오 뭐야 약간 역한 냄새 나는데? 콩나물 안 씻었어요. 지금 씻기고 있잖아요. 제가 봤어요 이거 쌀국수 처음 그 향이 약간 이런 냄새 나는데 좋아져요 이제. 둘 다 나가. 가. 저가 한 입 먹고 다 버릴 거야. 잘 가. 여러분 저 차였습니다. 리발. 어서 와. 맛있는 냄새 하죠. 기대돼. 아 그냥 나가라 둘 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패류 마라탕이 완성됐습니다. 와우. 자 여러분 그럼 이거 바로 퍼가지고 브루님이랑 저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님 좋아하는 목이버섯 있죠? 개 아까 그 문 개 새끼 완전 생욕인데 그냥 문 새끼 문 개 새끼 레끼 레끼. 자 여러분 요 개 아까 브루님 문 개거든요.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사과초개. 오 어디 갔어 얘. 사과초개 원래 살이 빠져요. 군부 한번 혹시 집어주시겠어요? 야 여기 군부 나오네. 안 뜨거우세요? 아 뜨거우시. 그럴 줄 알고 제가. 자 여러분 군부입니다 군부. 야 이 군부 안에 살이 진짜 맛있는데 이거 손질해가 너무 힘들어서 브루님이 그냥 다 씹어 드실 거예요 아마. 제 거 풀게요. 됐습니다.
저는 그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퍼드릴게요. 분부 하나. 아 다행이다. 분수 아니어서. 분부 3 목이버섯 플러스 서비스. 두부 좀 조일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마라탕 진짜 먹어볼 건데 잠시만요. 이 향신료의 최고봉 중에 바로 요 고수입니다. 고수. 자 고수를 부르님 여기에. 그리고 고수 싫어하시죠? 저 고수 못 먹어요. 뜨거워. 이거 어떻게 먹지? 여러분 하던 방에서 그래도 앉아서 안 먹습니다. 아시죠? 와 이거 어떻게 먹어? 자 여러분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맛이 왜 그러냐 이거? 맛있어요? 어 뭐야 이거? 이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거 목이버섯. 오. 어 말해요. 어. 먹어볼래? 혹시 출연 가능하신가요? 부르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부르님 괜찮으세요? 아 좀 괜찮아요. 아 진짜요? 어 그러면 어 오늘 고등어같이 진짜 오늘 너무 많이 잡아주셔가지고 평소에 마라탕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어 근데 왜 지금 한 가닥 고르고 계신 거 맞아요? 어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러세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추베르. 맛있어. 맛있죠? 아니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맛있다니까요. 안 쎄. 안 쎈 거예요? 안 쎄. 감기 걸리신 거죠? 아 네네. 추베르. 근데 두 분 다 마라탕 진짜 좋아하시죠? 원래 좋아하세요? 마라탕 원래 좋아하시죠? 말로만 말하네. 아 사먹는 마라탕 진짜 잘하는 곳이구나. 오둥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거의 3분의 2는 다 잡으셨어요. 잡아주고 벗어주고 기침해줘. 가버리고 계시면 어떡해요? 먹고 있어. 역시 보호해주시네요. 제가 밖에서 먹는 마라탕보다 지금 너무 세요. 제가 봤을 때 소스가 좀 많이 들어가갖고 세죠? 못 먹겠어요. 근데 맛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못 먹겠는데 맛있어요. 아니 여러분 간이 너무 세가지고 약간 얼얼합니다. 자 여러분 두부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오, 두부 진짜 맛있는데요? 마파두부 먹는 것 같아. 야 이럴 건 마파두부 했지.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부르님이 직접 참 미역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해류조 유튜버 하면서 제가 미역 이런 거 해조를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초베르. 초베르. 안 먹는 이유가 있었네. 그만 찍자 이제. 자 여러분 이렇게 먹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마라탕 소스를 너무 많이 넣어서 조금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두부는 괜찮고 일로와 엔딩 치자. 일단 너무 얼얼하고 일단 최악인 거는 이 사람이 잡은 미역이 개최악이고. 무슨 맛이었어요 미역? 그 약간 비닐봉투 잘 찍히는 비닐봉투 맛. 어 맞아 마라탕은 어땠어요? 이게 마라가 좀만 약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맛은 있는데 먹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등아가씨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고등아가씨가 처음에 딱 먹었을 때 어 근데 진짜 맛있어 하고 두 입 먹고 나서 저 못 먹겠어요. 어 어떠셨어요? 중국 현지에서 먹던 맛이랑 완전 똑같았어요. 중국에 오래 계셨나봐요. 3일 있었어. 자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드립니다. 허터파이어 못 먹어 괜찮아 카메라 껐어. 맛있어. 고도 아가씨 촬영 저기 촬영 때 많이 드시지. 아유 소식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 역시 어 역시 어 서운해.